아, 여기 조용히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좀 말을 할게요. 여기는 제주도 위 호텔입니다. 한라산 중앙에 있어요. 한라산과 중문단지 사이에 있는 특급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쇼핑 라이브 또 라이브 커머스 최초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에어카텔입니다. 항공, 그 다음에 자동차, 렌탈, 그리고 특급 호텔까지 다 묶어서 39만 9천 원 아니고요. 36만 원에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 드리는데, 아침에 이제 조식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식이 포함이거든요. 위 호텔에 오시면 식사뿐만 아니라 웰빙까지 그냥 풀 패키지로 즐기실 수 있는데, 오늘 상품을 제가 직접 체험하러 나왔어요. 오늘 주문하시면 대박인 게 가격 할인에 무료 프로그램 체험까지, 사우나 무료에다가 아쿠아 체험도 40% 할인까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 체험할 테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늘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식 식사 이제 우리 지금 손님들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이제 조용히 볼게요. 자, 이렇게 과일을 직접 즐길 수 있게 이제 과일부터 이제 드시고, 식사할 때 과일부터 드시면 좋은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셰프님께서 직접 아침에 계란 프라이 요리도 직접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저도 이제 먹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스크램블, 맛있겠다. 쭉 한번 아침에 어떤 식사 나오는지 저랑 보세요. 이렇게 비트 물김치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한식 이렇게 드실 수 있게 한식 반찬이 마련되어 있고, 또 가까이 와서 보세요. 토마토, 볶음, 그리고 베이컨, 또 우리 베이컨 요리도 좋아하시잖아요. 베이컨, 그리고 해시 브라운, 치킨, 가라지, 다 못 먹어. 다 처음에 못 먹었어. 이거 너무 배불러서. 그 다음에 페퍼 소세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소세지 맛있더라고요. 아키도리라고 닭고기 요리입니다. 이 브라질 요리인데 아주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습니다. 야끼돌이, 그 다음에 이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를 이제 돈베고기라고 하네요. 돈베고기 수육이죠. 수육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 또 소불고기, 역시 우리나라는 또 불고기 요리가 좋죠. 그 다음에 제주도 하면 고등어잖아요. 그래서 고등어 요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밥, 쇠고기 무국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전복죽. 네, 이걸 안 먹었네. 또 전복죽. 아침 9시가 좀 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음식이 아주 많이 남아있네요. 단호박 스프. 이거 만두 먹었는데 맛있어요. 만두, 순두부까지 있고. 이쪽으로 또 오세요. 저기 오셔서 후르츠 칵테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긴급 우리 셰프님. 긴급 셰프님. 자, 여기 지금 식사가 뷔페도 마련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웰빙 프로그램을 적용하시고, 네. 진단을 받으면 또 맞춤 요리도 가능하다고. 네, 가능하십니다. 칼로리라든지 그분한테 맞는 영양소를 측정해가지고요. 직접 맞춤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요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건강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혈당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다 조절을 하고. 저는 좀 내장지방이 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장지방이 있으면. 야채 종류를 좀 많이. 오늘 많이 먹었어요. 네. 여기 샐러드가 너무 싱싱해요. 여기 봐보세요. 네, 저희 뭐 5가지 다양한 샐러드. 그러니까, 샐러드 한번 보여주세요. 샐러드가 너무 싱싱해요. 네. 요즘 샐러드 가격 비싼데, 그건 잘 모르시죠? 비싼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좋은 걸로 이제 뭐. 예. 베이비 스타우 같은 거라. 그러니까, 네. 새싹. 다양한 거를 매일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직접 아침에. 순두부 같은 경우도. 순두부. 네, 직접 만들어서. 이것도요? 네, 직접 만들어서 아침마다 제공. 콩도 국내산이에요. 네, 국내산 콩으로 직접 만들어서. 국내산 콩으로 직접 만들어. 제가 먹었잖아. 굵직하니 맛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순두부도 오리지널 순두부 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 호텔 조식만의 자랑, 그러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스테이션은 작지만 작고 알차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만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먹고 좀 건강해질 수 있게끔 뭐 다양한 조리법을 좀 건강식으로 해가지고 먹어도 속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저도 호텔 가서 많이 조식을 먹어봤는데 제일 필요한 것만 싹 알차게 해주셨더라고요. 커피도 맛있었어요. 또 원두도 좋은 거 쓰시고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셰프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이틀이나 이 조식을 드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도 빵도 한번 볼게요.
호박 파운드에다가 브레드, 야 후식 크로아상까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요 애플파이, 애플파이. 그 빵도 이 퀄리티가 있어요. 그 제주도인 거 아세요? 제주도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긴 옛날에 먹을 게 부족해서 이 제사 싸기도 빵이 올라갔대요. 보리떡, 보리개떡 빵들. 그래서 이 빵이 많이 발달한 곳이 제주입니다. 빵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또 빵도 마련했고, 다양한 주스들 직접 제가 체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송새별님 아침 일찍 오셨네요. 예, 김은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을 좀 해드릴게요. 자, 커피도 마련되어 있고요. 요런 커피 기계 하나가 또 몇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 최고 커피 기계로. 그래서 커피도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주스. 안녕하세요. 우리 예, 김정인 실장님. 우리 네네. 김정인 실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김정인 실장님. 오늘 도와주실 분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저희 가채 레스토랑은 여러분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품,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식 헬스푸드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셰프님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두부 같은 것도 직접 다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주도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건강식으로 저희가 만들었다는 헬스푸드가 저희 최고 강점이고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네. 저희는 이렇게 생과일 주스라든지 디톡스 워터라든지 그리고 비타민 주스들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건강을 생각하시고 저희 그 웰니스를 저희가 추가하는 저희 호텔에서 처음 봤어. 비타민 주스 디톡스 워터는 처음 봤어. 네, 저희가 요거 같은 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맞춤형 저희가 음식을 해드리는 저희 코스가 있거든요. 예.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그분들한테 건강에 맞는 그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 드릴 때가 있어요. 디톡스 주스라든지 내가 안 먹어봤어요. 예, 비타민 워터 이런 거. 아니 디톡스 주스 이 안에 뭐가 들어갔길래 디톡스 독소를 빼준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독소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비타민이라든지 과일 이런 걸 이용해서 제 몸에 독소라든지 해독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걸 넣어서 비타민 디톡스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마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달지 않아서 좋다. 설탕이 하나도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네, 근데 설탕은 전혀 안 들어갔어. 전혀 안 들어갔어. 그냥 100% 제가 천연 재료로. 그러니까 토마토 주스도 색깔이 맞습니다. 집에서 먹는 토마토 주스 색깔. 뭐 색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사 먹는 거는 뻘겋잖아요. 근데 이거는 야. 제가 이거를 착즙을 하기 때문에요. 직접. 예. 와. 때문에. 그런 다른 어떤 이제 부스물이라든지 껍질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착즙해서 이제 그 주스 원액만 제가 다 담고 있습니다. 아, 가른 게 아니라? 네, 착즙입니다. 착즙으로 깔끔한 착즙. 아유, 계속 먹게 되네. 당근 주스도 한번 먹어볼게요. 또 제주도 하면 당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와. 제주 당근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산 제주 당근. 그래서 완전 건강해지는 맛이죠?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제가 이제 당근만 갈거나 할 때는 조금 이제 또 텁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맛있구나. 약간 신선하고 달콤하고 상큼한 그런 맛을 텁텁하지가 않구나. 같이 제가 먹으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주스. 네. 이거는 자,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제 저희 손님들도 식사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구석으로 가서 비타민 주스까지. 이야. 아니, 이것도 먹어봐야 돼. 비타민. 완전 건강해지는 맛이죠. 두유 위에 아예다 뭐 되게 많은 걸 넣네요. 네, 오트밀 같은 거고, 곡류, 그다음에 우유, 요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요. 약간 포만감도 있으면서 해독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저희 셰프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디톡스를 만들 때 어떤 재료랑 어떤 걸 섞어서 어떻게 디톡스를 주스를 만들고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넣어서 만들 주스입니다. 자, 우리 손님들 식사하셔야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우리 이제 조식은 다 보셨죠? 우리 저 따라오시고 밖으로 나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자 우리 로비에서도 얘기 좀 나누고 여기 괜찮다. 손님들 계시니까 괜히 우리가 또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호텔에 쉬러 오셨는데 또 여기 자꾸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갈까요? 우리 격실로 갈까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쭉 한번 로비도 좀 보고 아, 이 호텔이 생긴 지가 한 7년 됐는데요. 저는 여기를 아까 뭐라 그랬는데 아잘리아. 아잘리아 꽃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아잘리아? 아잘리아는 네. 참고
참꽃이라는 뜻인데요. 아. 철쭉과의 꽃입니다. 예, 예, 예. 제주도에만 피는 철쭉과의 꽃 참꽃인데 어허. 그 이름이 이제 영어로서 아잘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잘리아 라운지. 오신 김에 라운지 한번 볼게요. 어젯밤에 제가 봤더니 피아노 공연을 하는데 이 소리가 전체적으로 로비를 쫙 돌리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아트리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저녁에 5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이제는 러시아에서 온 피아니스트가 계속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은 야자리 전체적으로 호텔 전체에서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풍부하게 여기 잠깐 보시면 그 저 객실하고도 이렇게 그 연결이 예. 소리가 객실 복도까지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가 2층이고요. 그죠? 3층, 5층이 객실인데요. 이쪽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나가면서 네. 발을 멈추게 하더라고. 맞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너무 좋아서 네. 아주 아름다운 우리 피아노 피아니스트가 저녁마다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천장이 굉장히 높아서 네. 여기서 앉아 있으면 자연에 있는 것 같고 저 밖에 보세요. 와 풍광이. 밖에는 이제 아잘리아 가든인데요. 예. 이쪽에는 이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작아 보이는데 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예. 평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쪽에서는 저희가 와인 파티라든지 사케 파티 아니면 스몰 웨딩 같은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고요. 저기 보이는 저 동그란 게 진달래 동산이에요. 그 진달래가 굉장히 만발하게 핍니다. 저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밖에 좀 잡아주세요. 진달래가 만개한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네. 크리스탈 싱잉볼 세미나를 했었어요. 네. 유명한 이제 싱잉볼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많은 손님들하고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싱잉볼 세미나 명상의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예. 하리카 투어와 함께 하시면요. 이 위 호텔을 내 주인처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2박 3일이에요. 1박 아니고요. 보통 특급 호텔 1박만 해도 숙박비가 굉장히 비싼데 2박입니다. 2박을 하고 사우나도 무료고 원래 사우나는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죠. 2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무료로 이용하시고 또 이따가 할 해암 하이드로도 40% 할인에 이런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이 로비에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서울에서 볼 수 없는 풍광이죠. 오늘 얘기 조금 하셔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위 호텔이잖아요. 네. 위 호텔은 우리라는 뜻이 아니고 WE 호텔입니다. W는 미라클 워터, E는 포레스트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여기가 10분 거리 내에 영실 코스도 갈 수 있고요. 한라산 영실 코스 네, 그 유명한 1100호지도 갈 수 있습니다. 10분 내로? 네네. 그 다음에 또 바로 아시다시피 시내도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라산의 모든 좋은 공기 350호지에 네. 지어진 호텔입니다. 예. 350호지가 세계적으로 장수마을이 가장 많은 데가 350에서 맞아요. 700이라고 해요. 여기가 지금 네, 350호지 예. 굉장히 공기가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포레스트 에너지에서 일을 썼고 저희 물은 2000m 용암 안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수영장이라든지 욕실에서 사용하시면 알겠지만 물을 쓰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좋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2013년도 모라키에서 상도 받았고요.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물하고 비교했을 때 3배에서 7배 정도 많은 미네랄이라든지 반열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WE가 워터 앤 에너지란 뜻입니다. 워터 앤 에너지 W E 여기 위 호텔인데 위도 뜻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우리 투게더 우리도 투게더 되는데 W 워터 앤 에너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객실을 봐야 되잖아요. 어떤 방에서 묵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자 여기 잠깐만 이거 빼고 이리로 가요? 네 따로 다른 데로 가네. 예. 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는 총 6층까지 있는데 예 6층까지 있는데요 4층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호텔은 4층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3층하고 5층 두 개 그러면 생각보다 그 객실이 많지는 않네요 네 저희가 객실도 많지 않고 동선도 네. 넓기 때문에 만실인 경우에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호텔 자체가 네. 공간들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 예, 객실은 예.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알고 봤더니 거의 만실 가까운데도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조용해요 네. 다른 호텔 가면 막 꼭짝꼭짝 막 사람 많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조용해요 지금 아시겠지만 웰니스와 힐링을 모토로 하는 호텔이기 때문에요 지금 또 이렇게 객실 클린 하신다고 깔끔하시네요 이쪽으로 갑니까? 여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봐요 이거 해봐요 딱 엘리베이터 때리면 어제 그랬다니까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아, 기가 막혀요. 어, 예. 지금, KDCP님 반갑습니다. 네. 이장우 박사, 아, 힐링. 예. 호스트분 호텔 관계자이신가요? 저? 아니요, 저 호텔 관계자 아닙니다. 여기 어제 놀러 온 사람이에요. 예, 우리 지배인 실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 이야, 보고만 있어요. 천장이 높으니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마살리아 빠예요? 아, 이거 빠네요? 맥주라든지 칵테일, 와인 이런 걸 마실 수 있고 조금 그래도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아, 이 빠 분위기구나 여기는. 좋네요. 이야, 자, 객실로, 객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일반 객실 마루로 되어 있는 객실 보여드릴게요. 아, 마루부터 볼게요. 네. 마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6만 원이에요. 36만 원에 2박을, 2박 4비를 즐길 수 있는데 3일 내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주도 오셨으니까 제주도 관광도 해야 되지만 이 안에서만도 충분히 3일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이쪽이네요. 일반 객실인데요. 신을 벗고. 예.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오거나 어르신과 같이 왔을 때 마루에서 편안하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와! 우와! 안개가 있어서 바다가 좀 안 보이는데요. 마이크를 좀 들고. 이야! 오늘 이제 안개가 있어서 바다가 좀 안 보이는데요. 갑파도, 마라도까지 형제섬 다 보이는 그런 전경입니다. 먼 바다 전경이긴 한데요. 날씨 좋은 날은 굉장히 푸른 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밖에 보면서 그냥 차 한 잔 탁 마시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 이게 창이 참 높아서 좋다. 여기 일부러 이렇게 높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창을. 네, 제주도의 산이라든지 바다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바깥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예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높게 유리창을 높게 좀 했네요. 공기를 또 펴고 싶으면 제주의 공기. 아, 저쪽에 산방산 보이네요. 아, 저거. 네, 약간 좀 산방산. 오늘 산방산.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좀 신령해 보이기도 하네요. 신령해 보이네요, 진짜. 신령이 되실 것 같아. 앞에 조경이 너무 좋네. 네. 여기가 350고지. 네.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 네. 날씨가 한 1, 2도 정도 항상 차이가 나요. 좀 있으면 이제 벚꽃 시즌이 오는데요. 예. 밑에 그 해수사거리, 그 해수동하고 여기하고 이제 뭐 350까지는 아니겠죠. 네. 동네니까. 예. 그래도 벚꽃이 한 3, 4일 정도 제가 늦게 핍니다. 그러니까 350고지 정도에는 기온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아나키님, 반갑습니다. 호텔뷰가 끝내주죠. 예. 제이님 어서오세요.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날씨 굉장히 좋아요. 제주도의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침대, 예, 이렇게 큰 침대 180A백, 네, 110A백 두 개 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자녀분 모시고 와도 부담 없이 침대 두 개 있으니까. 아, 그러네. 사용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싱글, 네, 더블. 이거 더블이 아니 큰데요? 킹 사이즈입니다. 킹 사이즈. 예, 200에 180. 그러면? 예. 어린아 같은 게 중간에 끼어서 자도 되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둘, 어른 둘도 충분히. 예, 이 방에서 넓어서. 네. 넓어서. 부모님 모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하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부담 없이 오시기도 합니다. 또 마루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다가, 네, 또 이렇게 이부자리 키우고 여기서 하나 자도 돼. 네. 친구들끼리 이제 오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바닥에서 자고. 바닥에서. 충분하네. 네. 5인 가족도 가능하겠어요, 이 방이. 충분히. 원하신다면이야, 뭐. 그러니까, 얼마나.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소파도 되게 예쁘네. 이런 시스템으로. 네, 할 수 있고요. 드론으로 있고, 이제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좀 보여주죠? 네네. 가운도 이렇게 있고. 안에 살짝 좀 들어와서 감독님이 보여주세요. 깔끔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샴푸가 향이 좋더라. 저희가 이제 어미니티가, 네네, 조금 유럽에서 온 좋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향이 그래서 다르구나. 예. 샴푸. 어미니티는 저희가 이제 오성 호텔이기 때문에요. 어미니티가 그 품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바꿀 때마다도 여러 가지 어미니티를 저희가 품평을 해서 가장 좋은 거를 항상 양도 되게 있습니다. 많아서. 맞습니다. 저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십시오. 양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념품으로 이런 거 챙겨도 돼요? 예, 예. 이쪽은 산전망인데요. 아, 산전망 보셨으니까 산전망도 한번 보여 산전망도 한번 들어오세요. 여기는 마루개실은 아니고 카페드 객실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마루개실하고는 똑같은 모양인데요. 바로 이렇게 한라산이 보입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요. 야! 아, 저기 한라산이구나. 네. 사실은 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먼바다 전방이기 때문에요. 예. 한라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한라산 좋다 하시면 오늘 조금 안개가 껴서 뿌연데 날씨 좋은 날은 한라산이 굉장히 가깝게 제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 그래서 마치 한라산이 내 뒷마당 정원인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백록담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볼록하게 올라온 저기 꼭대기가 백록담입니다. 아니, 사실 잘 안 보여요. 저도 제주도 자주 오는데 백록담 쪽에 한라산 정상을 잘 못 보거든요. 오늘은 네, 반대. 네, 네. 사실 한라산은 여자산이기 때문에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구름들이 네.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네. 한라산이 이렇게 다 보이는 날이 저 솔직히 1년에서 그리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날씨가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게 또 제주도 특성이기 때문에 네. 보일 때도 있다가 또 어제도 안 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올 때 오전에 또 봤는데 네, 비행기 네, 위에서 아 눈이 좀 녹았다. 어제는 하얘는데 네. 날씨가 따뜻하더니 한라산도 아마 눈이 좀 녹았네. 주말에 너무 날씨가 따뜻했어가지고 아까 아잘리아에서 보셨던 아잘리아 가든이라고 제가 예, 예, 예. 도산이라고 설명했던 네. 거기 그 아잘리아 가든이 여기입니다. 아 여기 또 잔디가 좀 있으면 이제 푸르게 네, 자라나면 맞습니다. 너무 예쁘겠어요. 아 그냥 여기 오면 밖에 안 나가고 싶겠다. 여기서만 쭉 힐링해도 되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웰니스 헬스 리조트이기 때문에요. 네. 힐링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뭐 2박 3일, 3박 4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요. 투어도 산책도 돌아보시고 스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물이 좋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수치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수치료도 받으시고 스파도 받으시고 하면서 편안하게 힐링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예, 제가 방송하느라 지금 톡을 잘 못 보는데 쭉 볼게요. 로즈마리님, 위호텔 너무 멋지네요. 복잡한 시내가 아닌 전원 속 특급 호텔 옥황스. 그냥 자기가 읽어줘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그럼 내가 대표를 다 테니까 내가 이거 볼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리카 투어 함께해야만 좋은 혜택으로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번엔 또 다른 방. 이제 바다 전망인데 카페트. 네. 바다 전망도 한번 보고 카페트. 이제 아까는 마루 보셨으니까 이번엔 바다 전망. 503호? 아니 바꿔 우리. 3호 갈게요. 503호요. 네. 503호로 가겠습니다. 아유, 여기도 그냥 뷰 좋은데. 보는 데가 다 그 뷰냐? 네, 뷰는 아 이쪽으로 여기는 아까 똑같이 바다 전망이고 아 구조는 카페트. 같은데 예예 예. 저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그냥 마루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루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우리나라 정서상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 마루 난 마루라 그래서 그냥 마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 또 침대도 다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알러지 카페트 알러지 그 카페트 알러지 있는 분들 마루 좋아하시고요. 네. 여기도 구조는 같은데 네, 아까 똑같이 아까 똑같은 이제 카페트와 마루의 네. 차이니까. 네. 저는 이제 마루를 권해드려요. 이왕이면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또 가시는 고객들 아니 이렇게 꽉 찼는데도 호텔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거는 지금 신기하네.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실 가까이 오늘 만실이었고요. 나가시는 손님 많은데 예. 예. 그래도 호텔은 항상 저희는 이제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조용하고 워낙 인기가 많네요. 워낙 이 정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아직 뭐 10분의 1도 안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또 이제 나가서 다른 코스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쭉 보세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묵으실 방입니다. 이렇게 넓어요. 특급 호텔도요. 저도 많이 가봤는데 좁아요. 좁아. 5성급 특급 호텔 좁은데 지금 킹 사이즈와 싱글 사이즈가 있어서 둘이 오면 뭐 그냥 널널하게 즐기실 수 있고 한 가족이 오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저 마이크 있어요? 들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여드립니다. 여기 투숙하신 분 계시네요. 주변 숲속 산책로가 굉장히 좋다고. 아, SKCS님. 그쵸? 여긴 한 번 오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묵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또 오고 싶어. 그 정도로 그냥 보통 숙박 그러면 잠만 자는 곳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많아요. 오늘 하리카 투어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 호캉스 프로그램을 함께하시면 지금 이 웰 호텔에서, 웰리스 호텔에서 즐기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마스? 아. 이마스 아. 뭐 상을 받으셨다고? 네. 처음 보는구나, 네. 제가. 이마스는 이제 에코 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럽에서 환경 경영 인증을 주는 거예요. 아. 환경 경영 인증.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이제는 숲으로 가겠습니다. 숲으로? 네. 아, 숲. 숲에서 받으시고, 숲 구경을 한번 와서, 갔다 와서 또, 스파, 우리 그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암 하이드로, 해암 하이드로도 이따 할 거예요. 오늘 두 시간 동안 쭉 호텔을 같이 저랑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마스 얘기를 좀. 이마스. 2017년도에 유럽 환경 경영 인증을 저희가 받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뭐 환경이 좋다고 해서 주는 상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리사이클이라든지 전기. 아, 우리 시간이 좀 있으면 좀 위에 어제 저녁에는 봤지만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위에 지금 갈 수 있나요? 타라스죠? 6층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럼 6층 갈게요. 이걸로 가면 안 되나요? 네, 6층 저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으로. 6층 한번 보고 숲으로 갈게. 네. 이 방이면. 네, 6층 가. 어제 방송 보신 분은 봤는지 모르지만 또 네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많으니까 여기 테라스가 또 끝내주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또 저녁 녹을 봤잖아요, 테라스에서. 아. 재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요 직전에 재방송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계속 가시면서 이마스 환경 경영 인증. 경영 인증. 저희가 수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절약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잘 했을 때 주는 유럽에서 주는 환경 경영 인증입니다. 예, 예, 매니지먼트 예.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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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이제 뭐 물을 아끼는 거, 전기를 아끼는 거, 그런 시스템이 예. 되어 있는 거 이런 예. 부분들을 다 그 사람들이 오셔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네. 그런 게 그분들이 맞추는 그 규격에 맞았을 때 저희가 환경 경영 인증을 주는 거거든요. 2017년도에 환경 경영 인증을 유럽에서 받았고요. 예. 예, 그거에 맞춰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호텔을 지을 때부터 예. 다 기획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또 이 안에가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 중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텔 지을 때 웰니스, 힐링, 치유 이런 호텔 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곳에 일부러 지은 것도 네. 그만큼 공기 좋은 곳에 지으려고 350곳에 제 호텔을 지은 부분입니다. 생각을 되게 잘했어요. 보통은 이런 호텔들이 도심에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뷰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중산간인데도 바다 뷰가 보이고 오히려 한라산도 가까이 보이고 네, 하니까 딱 좋네요.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실 네. 코스. 제주도 와서 바다만 보시고 한라산 안 올라가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 오면 한라산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 아니고요. 보네요. 예. 오. 이제 저녁에만 여기 남아 네, 이제 원래 코로나 전에는 했었는데요.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어요. 어제 여기서 식사했잖아요. 네. 궁금하신 분은 어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같이 나가 볼까요? 예. 이야. 이제 가족 단위로 오면 여기에 지금 접어놨지만 네. 야외 바베큐 네. 여기서 바베큐 하는 거죠? 플레이트 하고 네, 저쪽에도 뜨레라는 저희 가든이 있어요. 저쪽에서도 스몰 웨딩 같은 걸 하면 아 스몰 웨딩 네, 이 레스토랑을 이제 필요한 장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 필요한 장소로 여기서 스몰 웨딩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레스토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있고 네 저쪽도 되게 넓은데요? 저기까지 다? 이제 그 호텔 전체 그 천장이잖아요. 네. 다 잔디를 깔아놔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저희가 뭐 새해 네. 저희는 이제 호텔이 이렇게 중산간에 있기 때문에 해 뜨는 거와 해 지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이쪽으로 해가 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가 저쪽에서 해 뜨겠네. 예, 1월 1일 아침에 일찍 저희 이제 투숙객들하고 같이 예. 아침에 떡도 구워 먹고 오뎅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해돋이도 같이 맞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쪽에서 같이 하고 우와. 있고요. 웨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쪽에서 파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죠. 이야. 이 공간들을 조금 약간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 진짜 넓어요. 아니, 한참 걸어왔는데 여기 공간도 있고 저기 네. 공간도 있고. 여기는 다 그냥 잔디. 잔디? 예예. 예. 호텔 지붕이 잔디? 네. 오, 바람 맑은다. 오, 시원하다. 바람 소리 들리세요? 지금 오, 시원한 바람 소리가 좀 들리고 있네요. 한라산이 저기 보입니다. 저기 한라산, 이쪽에 바다, 삼방산. 딱 한라산과 우리 바다에 약간 바다 쪽에 가깝긴 한 것 같아. 근데 헐레서 뒤에 가까이 보이네. 그러니까 중문까지도 한 10분이면 가죠? 네, 그냥 10분 거리에 중문 갈 수, 중문 시내 갈 수. 그리고 영실 코스까지 10분 거리. 1100꼬지까지. 그러면 식사 딱 하고 네. 한라산 딱 올라왔다가 또 10만원 휙 와갖고 또 식사하시고 또 바닷가 가시고 하루는 한라산 하루는 바다 이렇게 해서 이틀 즐기셔도 되겠네요. 2박 3일 호텔에서 숲투어도 하시고 투어도 아 숲투어 수치료도 하시고 이따가 또 뭐 건강진단도 네. 해주신다면서요. 네, 네. 이 안에 한라병원이 이 호텔을 지은 겁니까? 아니면 연계 맞아요? 네, 한라그룹에서요. 아~ 네, 병원이 있고 호텔이 네. 있고 학교가 있고 아, 그러니까 네. 한라 그룹에서 한라 병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과 함께 연계돼서 이따가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셔서 건강 진단도 해주시고 네네. 건강 프로그램도 짜주신대요. 그런 상담료도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온 김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으시고 할 겁니다. 제가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또 한번 가실까요? 예, 쭉 한번 보여주세요. 네, 쭉 보여주세요. 같이 따라가서. 네. 아, 전경 참 좋죠.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가성비 진짜 좋겠죠. 여기 오면. 똑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좀 럭셔리하게 큰 비용 안 들어요. 럭셔리를 그냥 이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올 수도 있지만 뭐 저렴하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럭셔리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촬영도 잘 되고 있죠. 오케이. 또. 들어오시죠. 어휴, 머리가 산발이 됐네. 바람이 불어갖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는 운영을 안 하고 떡 예약하신 거나 특별한 경우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또 운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다 돼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 행사라든지 세미나도 열고 컨퍼런스. 그래도 구경해 보고 싶어요. 이쪽도 뭐 공간이 있네요. 얘는 뭐예요?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이에요. 오! 저희가 이제 여름 되면은 돌보기 행사 이벤트. 오! 그렇죠, 당연히. 네. 여기 진짜 비싼 거로 보인다. 네,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 아, 저기도 있다, 저기. 네. 이건 보통 망원경이 아닌데? 실제 망원경이고요. 실제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문화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네. 제가 이거 이용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제주도는 알다시피 날씨가 많이 이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예. 날씨 좋은 날이 이제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별 보는 이벤트 이런 거. 와, 신기하다. 아이들에게는 예. 큰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어요. 여기서 별도 보고 또 날씨만 좋으면 여기 또 워낙 맑으니까 네네. 별이 잘 보이겠네요. 네. 오, 그니까. 네. 좀 더 편안한 공간인데요. 예. 이제 미팅도 하시고, 네, 미팅을 겸비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약간 좀 시크릿? 네, 원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계실 때는 이 공간도 따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미팅 회의 하면 좋겠네요. 프라이빗하게.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모이는데, 이제 소모임 같은 경우에 네, 여기서 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왠지 이런 거 보면 돌려보고 싶잖아요. 돌아가네. 여기 뚜껑이 열려요. 제가 바비큐 음식 같은 거는 이쪽으로. 이게 열려요? 네. 아, 이게 직업원. 오, 여기다 음식을 놓고 먹는구나. 네. 와, 신기하다. 델리버리 할 때. 약간 이제 딱. 아, 나 무슨 골동품인 줄 알았어. 깜짝 씌워야 되겠다. 네. 딱 열어서. 자. 식사하시죠. 오, 야, 재밌다, 재밌다. 야, 좋다. 여기도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있지만 다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또 그럼 이제 숲으로 갈까요? 네. 예, 봤으니까 수속도 이렇게 있고. 안녕하세요. 예. 같이 저랑 또 숲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 좀 읽어주세요. 어떻게 뭐라고 나오나요? 아, 뭐 특별히 없어요? 이제 숲은 유튜 종류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해암숲하고 도래숲 되었습니다. 아, 해암숲, 도래숲. 해 자연숲이죠? 네. 도래숲은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막 우거진데. 네, 맞습니다. 한번만 잘하시네요.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해암숲은 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조경을 조금 저희가 해놓은.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해암숲이고요. 이제 운동화 신고 네. 아이들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숲이 도래숲입니다. 약간 곶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래숲은 곶자처럼. 네. 아침 9시에 어제 로비에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9시에 오시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는 못 가니까 이렇게 5인 미만으로 해서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마침.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안내가 있습니다. 도래숲, 해암숲에서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예쁘게 요거 따라 가시면 되는 거네요. 보면서 이렇게 해서 호텔, W 호텔이 지금 어디, 여기 있죠. 위 호텔. 위 호텔이 여기 있고 네, 뒤쪽이 도래숲 여기는 약간 삼나무숲도 있고 이렇게 약간 우거진 숲이고요. 네. 이쪽은 저희가 이제 외곽에 가든도 있고 우리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해암숲 우리 해암숲 갈 거예요. 해암숲을 돌아보겠습니다. 조경도 해놨고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천천히 도르시면 한 40분 걸리고요. 그러면 빨리 가면 전체적으로 1시간이면 됩니다. 아 예, 오케이. 그럼 우리는 좀 빠른 코스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그 평소에는 네. 숲 해설하신 분이 계셔서 예, 단체로 이렇게 쭉 예, 그 가는데 네. 이게 지금은 안 되지만 아마 네. 조만간 또 그렇죠. 이렇게 뭐 아니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못하게 하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초승객들과 함께 그러니까 숲을 돌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 잠깐 동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약하시면 네. 또 할 수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왔네요. 아 우리 해설하신 선생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 해설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연쌤. 안녕하세요. 나는 해설가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라 했더니 아유 귀여우시고 그냥 동안이시고 호흡 해설가 김지연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숲 해설을 좀 도와주셨나요? 미호텔에서 위들을 진행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2년 동안? 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남겼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거쳐갔죠. 그래, 그러면 저랑 코스를 도는데 한 30분 만에 돌 수 있을까요? 좀 짧은 코스로? 30분 정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녀올게요. 네, 다녀올게요. 같이 가시. 아,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시죠. 예, 같이 가서 또 도와주시면. 네. 자, 이렇게 이제 주차장으로 나왔고요. 코스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되죠? 일단은 네. 메가워티 가든 쪽으로 먼저 들리셨다가 네. 주차장 가는 쪽으로 가시면 그렇게요.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걸어갑니까? 네. 걸어서 네. 요 카트는 뭔가요? 이 카트는 이제 코치라고 하시면 타고도 가능을 하시는데 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으니까 네, 같이 걸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왠지 저런 거 있으면 꼭 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보통 노약자분들이나 네. 좀 몸이 좀 힘드신 분들은 도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그렇지. 아, 젊은 여기 와서 이제 걸어야죠. 걸어야죠. 워낙 공기가 좋기 때문에. 좋네. 이 사람 없는 데 가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람 없는데. 사람 없는데. 아유, 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매너지, 이렇게 숲에 가더라도 이제 사람이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이제 마스크를 써줘야 되고, 혼자 걸을 때야 뭐 이렇게 공기를 마셔도 되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걸으실 때는 네. 이제 발을 뒤꿈치부터 롤링하듯이 걸어주세요. 롤링하듯이. 마사이처럼 롤링하듯이. 우리 감독님은 뒤로 걷고 계십니다.
네, 이쪽이. 아, 이쪽 길이 있네요. 입구입니다. 해암숲 입구입니다. 메가와 뭐라고 쓴 거예요? 네,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메가와티 서라노퓨 뭐의 소리예요, 이게? 네. 위쪽에 보시면 네. 이제 메가와티 스카르노프 트리 가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 뜻은 이제 인도네시아 5대 전 대통령님께서 네. 친선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방문하셨다가 네. 이제 곧 아래 가시면 보게 되실 동백나무 두 그루를 식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정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라고요, 저게? 메가와티 이제 대통령. 아, 메가와티 그분 대통령이구나. 그분이 이제 저기 아래쪽에 동백나무 두 그루를 식수해 주셔서 그렇게. 그분이 왔다 가셨구나. 중간중간에 음악도 들려요? 네, 저희가 힐링하라고? 음악도 틀어놔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야, 자연의 소리도 듣고 잔잔한 힐링 음악도 듣고 이 제주도만의 특별한 또 뭐 동식물들이 있죠? 섭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겨울철인 특성상 네. 좀 많은 식물이나 동물 좀 보시기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예. 네, 이제 곧 가시다 보면 네. 하나나무 소개해드릴게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호텔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이 산책로를 꼭 도르셔야 됩니다. 호텔 오시면 꼭 도르셔서 저희가 지금 돌고 있고요. 아침 9시에 오시면 숲 해설가분과 함께 해설도 듣고 산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지됐지만 이제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하리카 투어와 함께하는 네이버 라이브 쇼핑 특가로 지금 39,000원 추가적으로 할인이 된 가격에 399,000원도 할인된 가격인데 거기에 추가 또 캐시백 39,000원 해드리고요. 또 사우나 무료라든가 혜택들 할인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공짜죠. 이게 아까 같은 경우에 노약자분들은 이 카트로 이렇게 여기 이동할 수도 있게 돼 있는 겁니까? 네. 다듬어 놓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 이게 나왔네. 메가와티 수가르노프르트리 가든 그분 대통령 2013년에 오셨네. 이분이 무슨 대통령, 어느 나라라고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엄청 큰 나라예요. 인구도 많고, 앞으로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여기 오셨구나. 진짜 영광이네. 여기서 묵으신 거죠, 그러니까. 국빈급이 묵는 호텔입니다. 특급 호텔. 이야,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나무? 네, 이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가장 예. 많이 보실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 여기서 애들 저 공놀이 하면 좋겠네. 아무래도 이쪽에서 원래 위위두유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네. 뭐 간단히 요가 동작이나 여기서 뭐 명상 와우 많이 진행하고 있어. 와우 멋지겠는데요? 이제 여기 초록색 나무 보이실까요? 네네네. 이제 이 나무 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이 나무를 보면. 아, 크리스마스 트리. 맞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용되는 상나무라는 나무고요. 이제 보통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네, 구상나무 우리나라 나무 아닌 거 아닌가? 구상나무의 원산지는 바로 한라산입니다. 아,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예.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지만 예. 지금 이 메가와티 가든에는 굉장히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한 보이실까요? 네. 지금 이 구상나무에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이제 이게 많다는 것은 사람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피부에 트러블이 나듯이 예. 얘네도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아무래도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인데 점점 날씨는 따뜻해지고 얘네는 또 추운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시면 이 동글동글한 이제 공기집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좀 알려주세요. 여기요? 여기는 제주도의 서귀포시의
중산간 지역, 중문하고 한라산하고 중간 지역의 산 중턱에 있는 위 호텔입니다. 위 호텔이 위 아더 월드 의미도 있지만 뭐 워터 앤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좀 있다가 이제 해양 그 해양수 그 미네랄 그 월터로 이렇게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시고 또 숲도 즐기시고 이걸 할 수 있는 위 호텔에 와 있고요. 이 위 호텔은 오늘 하리카 투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결제하시면 여기를 그냥 풀 코스로 2박 3일을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산책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산책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계속 주시면 저희가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 해설가분은 김지연 숲 해설과 함께 같이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배웠어요. 구상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이고 요거는 열매가 아니라 스트레스다. 아 불쌍하다. 아 그래도 버텨라. 잘 버텨라. 여기 이렇게 잔디밭에서 요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있게 합니다. 아 숲길이 이제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그래도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을 해놨네요. 네. 안전을 위해서. 왜냐면요 밤에도 오시는 분들이 꽤. 아 밤에도 여기 산책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형광등이 꺼지기는 하는데 네네네네네. 그래도 좀 늦게까지 점심 드시고 뭐 내려오셔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여기 앉아서 또 쉴 수 있게 벤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위 호텔 오늘 5성급 특급 호캉스 호텔 바캉스 패키지죠. 그래서 꼭 여름에 뿐만 아니라 우리 봄 패키지입니다. 이번에는 봄 패키지 39만 9천 원 임대 결제하시지만 3만 9천 원을 캐시백 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제하시면 여행사에서 또 안내를 해드려요. 자세한 것은 안내 받으시고 되고요. 오늘 결제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제하시는 분만 혜택을 다 드려요. 이 숲길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조식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조식은 어떤 식사가 나오는지 어제도 또 제가 야경 찍었거든요. 노을 지는 장면 보실 수 있어요. 어제 방송도 함께 보셔도 됩니다. 같이 숲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했을 때 뭐 기억나는 가족들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이제 예. 세 가지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숲 해설, 숲 힐링, 숲 놀이. 예. 근데 이제 숲 힐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가족 간에 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예. 이제 어머님과 따님분이 두 분 만나셔서 민달팽이가 보이네. 오, 민달팽이가 방금 지나갔어요. 여기는 이제 가끔씩 사슴도 지나고 사슴도 지나고 네, 굉장히 친환경적인 곳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예, 그래서 가족들 프로그램에서. 아, 네, 맞아요. 이어가면. 이어주세요. 이제 그 두 분께서 손을 잡고 30초 정도 이제 눈빛을 교환하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굉장히 자기가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것 같았다. 이제 이렇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들 또 말씀 많이 하셨고, 이쪽도 코스가 있네요. 이쪽 코스도 있고, 야 이거 다 돌면은 진짜 한 시간 이상도 걸겠어요. 이렇게 쭉 돌면서 네, 크게 돌면 이제 예. 40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굉장히 넓게 되겠네요. 꼭 산책하세요. 오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조식 드시고 그 다음에 산책 딱 한 다음에 이제 또 바닷가 이제 차 몰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영실 코스가 10분밖에 안 돼요. 차로 영실 코스에 또 주차해 놓으시고 한라산 등반 하셔도 되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고요. 검색해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오겠죠. 350곳이 500곳이 가장 우리 그 장수 마을이 많다는 350곳이부터 이렇게 뭐 800곳이가 많다 그러죠. 거기 일부러 여기다 위치를 했대요. 그 높이에 그러니까 기압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게 참 좋은 몸이 힐링할 수 있는 이 호텔은 웰니스 그러니까 디톡스 웰니스 안티에이징 이런 컨셉이네요. 이게 뭐야? 조그마한 뭐 연못이 있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백담호. 백담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백담호? 네, 잉어밥 주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잉어가 있습니까? 네, 이제 보시면 네. 지금 잉어들이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잉어야.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잉어야, 어서와. 10시 도착을 해야지. 올라가야 돼. 10시. 온다, 온다, 온다. 저기, 저기, 어, 저기 몰리고 있어요. 300만원만 얼른 돌고, 그리고 봐야 될 것 같아. 아, 어떻게 또 밥 주는 줄 알고 온다. 어. 이게 물 위로 올라오지는 않고, 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네. 온다, 온다, 온다. 지금 머리. 어. 자. 아, 물소리도 들리시죠? 여기서 잉어도 밥을 주고, 물소리도 즐기고. 와, 예쁘죠? 신기하시고. 하리카 투어, 5성급 투어. 여러분과 함께 럭셔리한 제주 여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록 연못. 백록? 백담. 백담. 네. 백담호. 백담호? 호는 아니겠구나. 백담이라는 연못에서 잉어를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잉어 밥 주기도 체험해 볼 수 만들 생각을 했네요. 네. 아, 김해에서 출발 가능한 상품인가요? 부산이나 김해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저기, 부장님, 김해 어떻게 해, 김해? 부산 출발 가능하십니까? 아, 가능합니다. 3만원 추가된답니다. 부산 출발 가능합니다. 부산 가능합니다. 어차피 KTX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가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부산에서 바로 오시면. 네, 부산 출발 가능합니다. 이제 일단 결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연락하셔서 추가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럭셔리하게 즐기시라고요. 우리 하리카 투어. 하리카 투어 가면 코로나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여행사입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홈쇼핑에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을 하려면 일반 상품과 똑같으면 안 돼요. 특별해야만 주문을 하시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문할 수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방송 중에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아, 이게 편백나무입니까? 네. 오, 이 편백나무가 곧게 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죠. 가구로도 쓰이고. 그 딱 좋네, 날씨가 지금. 그쵸. 안 춥고 안 덥고 시원해. 프레쉬하다 그럴까? 지금이 딱 좋은 제주도 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39만 9천 원에, 일단 이게 뭐 몇백만 원이면 못 오시겠죠. 근데 3만 9천 원 할인 받으시면 36만 원에 이 럭셔리한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호텔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행기야 뭐 어느 비행기를 타든 큰 차이는 없는데, 렌터카도 어차피 내가 고르는 건데 중형차 거기서 거기죠. 근데 호텔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떤 호텔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즐길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조식도 진짜 괜찮았고요. 저녁 때 저 어제 식사했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맛있었고 좋았습니다. 우리 수해설가님께 또 한번 걸어볼까요? 이 객실이 그 특급 호텔 치고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호텔이. 그래서 한적해요.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것에 비해서. 저도 제주도 와서 특급 호텔에도 꽤 묵어봤는데 다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해도 막 걸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어제부터 묵었는데 만실이라고 했는데도 별로 공간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그쵸.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하고. 이제 한라산 뷰 보이실까요? 어, 그러니까 저 한라산 보여요. 오. 이야, 여기서도 큰 광장에서 마음껏 뛰어놓아도 되죠? 아이들 가능합니다. 풀어놓고. 이제 뭐 타고 올라갑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타시고요. 예. 네. 1인 1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요금이 좀 비싸요. 그것도 추가로 요금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금액은 2인 1실 가격으로 나온 금액이고요. 만약에 혼자 여행 오십다 그러면 따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추가 요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격에 1인 1실은 안 됩니다. 네. 다음은 또 금방 오네. 금방 왔어요. 다음은 이제 그 물을 이용한 수치료. 예, 가기 전에 저희 의사 선생님 잠깐 뵙고 갈게요. 뵙고 갈게요. 우리 의사 선생님 저희는 이제 헬스 리조트고 웰니스를 하는 병원이고 힐링
수행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아니고 건강 네. 관리, 건강 증진을 해주시는 저희 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래서 선생님 먼저 잠깐 만나 뵙고 아, 예, 예. 수치료 하겠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가 메디카 센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병원, 호텔 내에요. 네. 이 병원이 있습니다. 성형센터. 성형센터랑 증진센터가 있고요. 아, 병원이 아예. 예, 호텔 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호텔 뒤에 고진인 병원이 있죠. 네, 뭐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은 아니고요. 네네네. 건강 관리, 예, 예 헬스케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건강 증진, 이런 이제 건강 검진 이런 거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치료용은 아니고 예, 예방용. 예, 예방하고 혹시라도 이제 검사하고 이제 하다가 예. 어떤 질환이 발견되면 예. 병원으로 또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처방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방 같은 경우는 저희 호텔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치료라든지 스파 프로그램. 아~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주사 요법이라든지 면역 증진 요법, 여기. 스트레스 해소 여기 볼까요? 예, 여기 몇 위에? 아 여기 예, 건강 증진 센터입니다. 건강 증진 센터 매트릭스 클리닉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아 유전자 검사도 해주네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건강 D.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 한국인의 경우 여성인 93.3%. 남편 86%가 비타민 D 부족이 돼요. 2008년에 국민건강연구소에서 면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면역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비해서 오늘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따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 이 안에. 호텔 안에 이런 얘기가 병원이기 때문에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일단 저희 선생님 먼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장님,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성하고 오시죠.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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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뭘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진짜 저 상담 받는 거니까 예. 아 우리 선생님 확실하시네. 제대로. 검진을 받는데 이 검진은 무료는 아닙니다. 선택이긴 한데 뭐 검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검진료가 일단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요. 네. 아 이제 기본적인 검진료는 저희가 조금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분한테 맞는 맞춤형 네.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예. 아 예예. 예. 예. 오셔서 이렇게 문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특별히 뭐 아파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면역력도 걱정이 되고 요즘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건강을 이제 상담도 받고 검진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예. 어떤 치료라기보다 예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프신 분이 온다기보다는 건강 관리, 그다음에 네. 건강 헬스케어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건강 증진을 해주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 뭐 질환이 있는지를 네 병력이 있는지를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없어요. 뭐 혈압도 없고, 뭐 없고 골다공증 없고 네. 없어요. 예, 없고 그 없다. 네. 복용 중인 약물, 건강 기능식품은 너무 많은데 영양제. 네, 상담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뭐 예, 상담에서 이렇게 너무 많아서 네. 이번 수술 옛날에 있었죠. 예, 복막염 때문에 수술한 적 있어요. 제가 그 맹장인데 그거를 너무 잘 버텨서 너무 잘 참아서 복막염에 돼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걸 2주 동안에 버텨갖고. 잘 참어 내가 불면증 없고 뭐 없고 현재 몸무게가 71kg를 유지 잘하고 있고 나름 건강한 편인 것 같고 받은 적이 있죠. 건강검진 받았죠. 이상소견이 살짝 있었는데 콜레스테롤 이제 콜레스테롤이 또 한창 이슈죠. 이슈죠. 콜레스테롤 높으시는데 혈압이랑
한잔 드시고 그 다음에 아 그렇게요? 야 혈압 재러 갑니다 저는 제가 좀 습기를 걸어서 혈압이 좀 올라가겠네요 따뜻하게 내놔주세요 괜찮아요? 예, 예, 예. 예. 36.29시고 혈압 123에 81입니다. 네네네, 아, 다행이네요. 어, 뭐 이게 뭐라고 긴장돼? 아, 혈압 정상이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우, 나비 넥타이. 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아우 제가 지금 건강 상담하는 게 아, 네. 여기 전국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민감한 부분 개인 정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멀리서 네.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예 예. 네, 네. 여기가 사실은 병원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기존 병원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전혀 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뭐, 촬영 때문에 긴장하셔도 되는데 아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어 기존 병원하고 왜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기존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도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무로 따진다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아. 잎사귀 질균 쪽에 무슨 문제 있는지 찾아보고서 네. 약을 주거나 주사를 주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일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 일보다는 여기에 더 집중해서 관리해드려요. 아, 뿌리? 네. 어, 뿌리가 더 중요하죠. 사실. 네. 뿌리가 더 중요하죠. 왜냐면 예. 뿌리를 신경 안 쓰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집중하는 거고요. 네. 다른 말씀드리면 이제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기존 병원의 목적이라면 저희는 발생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요소를 찾아서 예방하는 게 네. 목적이고요. 병만 볼 게 아니고요.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요. 예. 상담할 때 보통 제가 이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진짜요? 상담하거든요. 네. 어이 선생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 어, 저희는 그러니까 어... 병원 같지 않은 병원이라 어, 보통 가면은 15초 1분이면 끝나는데 네. 많이 오진 않으세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요 뿌리 관리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이 테일러한테 맞춰 입은 양복이 나한테 제일 잘 맞죠 그럼요 그것처럼 어... 이제 상담을 오래 하는 이유는 빨리 이제 몸 상태를 파악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한 다음에 뿌리 관리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뿌리 관리가 근데 대신 시간이 좀 한참 걸리거든요. 그렇죠.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치기 쉬우니까 지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웰니스 요법, 메디컬 스파 요법, 증지 센터 요법을 같이 해서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이 헤암 하이드로나 스파 치료를 받더라도 그분에 맞게끔 시간 그다음에 뭐 강도 어, 어. 불편한 부분들 제가 이제 관리사들한테 다 정보를 공유해야 네네네.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셰프들하고도 정보를 공유해서 예. 이제 맞춤형 식당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식 때 여쭤보니까 네네. 당이 있다 그러면 야채나 채소 위주로 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해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거의 컨셉이 이제 직접 제가 한번 해드리면 네네. 뿌리 관리 핵심은 사실 여기 아직 체크 안 하셨지만 아 뒤도 있네요 생활 습관이 있거든요 아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주일에 평균 음주 어, 이건 비밀을 공개하셔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 술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술은 많이는 안 먹고요 아, 좀 자주 먹는 편이고 담배는 안 하고요 운동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네. 일주일에 3-4배 정도 네. 한 번에 어, 30분에서 1시간 네. 정도 어,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아침 식사는 하고 있고요 하루는 평균 뭐 6잔 이상 예,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스트레스 어, 많죠. 그렇죠. 생각 많고요. 웃을 일 많아요. 저는 아, 일부러 잘 웃습니다. 감사하네요. 예. 이거를 생활 습관 네. 관리를 쉽게 예. 말씀드리면 네. 나쁜 건 하지 마시고 그렇죠. 좋은 건 하세요. 네. 저 간단하거든요. 근데 간단한 게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담배 안 하시는 거는
완전히 칭찬받으실 만한 아, 기분 좋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육수론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더 늘리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좋은 것 관리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운동도 잘하고 계시고요. 운동이든 식사든 스트레스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어디 특별한 데를 가서 특별히 비용을 지불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쉽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 이제 운동은 제일 쉬운 건 사실 걷기죠. 그렇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 걷기 플러스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뭐 수백 가지가 나오고요. 네, 네, 네. 저는 주로 어떻게 추천해드리냐면 골격 위주의 스트레칭, 그러니까 척추와 골반 위주의 스트레칭을 가장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한 5가지, 6가지 동작들이 한 6주 정도 하시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씩 하나 추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본은 골격 위주의 스트레칭을 네. 6주 한 다음에 네. 익숙해지면 추가해라.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은 어디 뭐 유튜브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골격 위주의 스트레칭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골격 스트레칭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골반 위주나 척추 위주의 스트레칭. 아, 골반, 척추 위주의 스트레칭. 그거가 예. 하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권유해 드리는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중간에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그다음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세 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걷는 거는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끊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계속 이어서 하기 힘드시면 10분씩 계속 끊어서 여러 번 하시고 괜찮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걷는 것도 이제 막 파워워킹도 있고 산보 하듯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사람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일단은 산보 하듯이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면 파워워킹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다음 시기에 이제 여기 키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고 여기서 하나만 체크해드린다면 커피는 몇 잔 정도 드세요? 많이 마셔요. 커피를 제가 한 석 이게 작은 잔이 아니라 네. 큰 잔으로 한 석 잔 정도 마시니까 정도. 많이 마셔요. 그러시네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걸 체크해드려요. 커피 드셔도 네. 수면이나 소화 기능이나 이런 데 특별히 문제 없으시다면 괜찮다. 네. 대신 이제 요걸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커피 분해 능력이 나오거든요. 저 했어요. 아, 괜찮죠. 분해 능력 없대요. 아, 근데도 많이. 근데도 많이. 근데 그거를 유전자 검사한 다음에는 한동안은 좀 커피를 등한시하다가 이게 중독인가 봐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떻든 드시고 나서 특별한 문제 없으시면 괜찮아요. 빈속에 먹으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 아, 그러시구나. 많이 벌렁거리고. 정신이 바짝 들어요. 네. 그때만 먹나 봐요. 근데 오후 4시 후에는 그래서 안 마셔요. 그렇죠. 잠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잘 아시니까요. 예. 조절을 잘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를 뭘 네. 팁을 드리냐면 예. 커피 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대요. 물론 이제 예. 봉지 커피가 아니라면 네, 저는 원두. 네네. 예. 이제 커피 안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카페인이 있어서 인유작용 때문에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커피를 드시면 물을 한 잔 더 드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현재 물은 많이 드시지만 커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더 먹어야 돼요. 더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음식도 어떤 사람은 두 끼가 맞고 어떤 사람은 네 끼가 맞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거는 이제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조절하시면 되고요. 예. 대신 이제 아침은 좀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편이고요. 많이 배부를 정도는 먹을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예, 균형이 맞은 뭐 간단한 식사, 또 네. 두유 하나, 뭐 사과 하나 이 정도면 네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네. 잠깐 맞아요. 지금 방송 중에 중간에 들어온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니, 무슨 프로그램에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나 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여기 위 호텔은요 한라병원에서 함께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라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호텔에 묵으시면서 건강검진 간단한 상담이라든가 간단하지가 않네요 보니까 네, 네. 이제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되게 비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진짜 좋습니다. 같이 호텔에 오시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먹는 거, 운동, 나머지가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보면 네. 의외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안 받아. 네. 로봇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요. 사람이 눈, 코, 입, 귀, 피부 다섯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네. 오감을 통해 스트레스가 들어와요.
아, 그래서 피부로도 들어옵니까? 생각해보세요. 나 싫은 사람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짜증이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통 다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에 네. 있어요. 근데 네. 스트레스가 풀리는 통로는 네. 입 하나밖에 없어요. 하기는 눈으로 풀 수는 아, 네. 아 입으로 예 네, 입으로 입이 열려야 되거든요. 말을 하는 겁니까? 네네 아.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를 제일 못 푸는 분이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술로 풀거나 막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아 넣어요. 먹으면서 풀어 맞아. 먹으면서 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담배고요. 아 맞아 담배 피면서 스트레스 푼다 그래요. 먹는 걸로 풀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자는 걸로 풀고요. 맞아요. 책 보고 영화 보고 TV 보고 맞아요. 음악 듣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평상시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아, 하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개 쌓이죠. 오히려 네, 그럼 그분들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이니까 새카매집니다. 예. 아 상한다고 그러죠. 예. 그럼 이제 어느 포인트에 이르르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여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심호흡이에요. 아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코로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제주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네네네. 제주 공항에 딱 도착해서 밖에 나오셔서 하시는 행동이 벌써 네. 이야 좋다. 네. 아 이게 풀리는 거구나. 이 긴장하고 살면 호흡이 굉장히 얕아요. 본인이 숨을 쉬는지도 모르고 의식을 못해요. 예. 그런데 긴장이 풀리면 저절로 심호흡이 나오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의사 면허를 93년도에 땄는데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건강관리의 가장 핵심이 뭔가요? 물어보면 네. 심호흡을 얘기합니다. 돈도 알고 늘고 좋을 건데. 호흡. 그걸. 호흡. 그 대신에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심호흡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그런 곳이고요. 네네. 여기는 잠만 자러 오는 데는 절대 아닙니다. 아... 이렇게 통합적으로 네. 맞춤형으로 관리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고요. 예. 또 심호흡도 평상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연습을 하시고 네. 그게 되어 있어야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 입을 열어 푸는 게 노래 부르는 거죠. 아 노래 부르는 게 잘 부르고 못 부르고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냥 부르시면 되고요. 또 노래하고 호흡을 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흡할 때 소리를 내서 호흡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굉장히 끝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어난 굉장히 좋으시네. 그렇지 이 정도 길게 네. 내려면 계속해도 되고요. 와. 끊어서도 됩니다. 이렇게. 네. 아 이게 웃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노래방 가서 예. 소리 지르는 친구들 있죠. 예. 제일 좋습니다. 효과는. 그렇지 거기서 막. 네. 근데 이제 제가 소리 지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환자분이 예. 예. 아 옆에 사람들이 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려요. 이것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제가 소리 지르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립니다. 저 좀 접으세요. 아 네. 반대쪽으로 할게요. 저. 이쪽 하셨죠? 네. 이게 너무 오늘 볼게요. 나 최고로 크게 지른 건데? 네, 시원해집니다. 네. 오 진짜 근데 밖에 소리 잘 안 들려? 조금만 더요. 오 수건 다 있으니까 집에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집에 수건만 준비했고요. 화장실 가셔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야 뭐 소개하는 게 나와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하는 이거 다 심호흡,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운동도 운동이고요. 숨참은 입을 여니까요. 그렇죠. 입을 여니까. 이게 혼자 하는 방법이고요. 어. 짝이 필요한 방법이 있어요. 어, 그건 뭡니까? 대화. 대화. 대화인데 네. 소위 뭐 가십거리 얘기하거나 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남 이렇게 험담하는 거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 많아요. 없는 사람 험담하는 거 안 되고요. 네. 내 쌓였던 속 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부부간에 하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 자녀하고 부모간에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좋은 친구 예. 다 가능하죠. 이렇게 둘이 놀러 오면 같이 저는 산책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특히
저 낚시 많이 권하거든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자녀하고 밤을 새면 심심하니까 툭툭 얘기가 나오고 같이 있는 시간에 둘만 있으면 대화가 좀 되잖아요. 네네, 아 여기 뭐 오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산책하면서 어떻든 입을 열면 오. 풀리게 되겠고요. 예. 그거는 근데 사실 근데 안타깝게 밤밖에 효과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더 좋은 방법은 네. 근데 밖으로 나왔잖아요. 예. 여기가 비어 있죠. 예. 뭔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예. 비어 있는 상태로 놔두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와요. 아... 근데 나쁜 게 못 들어오게 하려면 예, 예, 예. 좋은 걸 채워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가 나갔잖아요. 예. 스트레스랑 반대되는 걸 채우시면 돼요. 그건 뭔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스트레스 반대되는 건 기쁨, 행복, 네, 만족. 네. 네.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비슷한 아... 표현인데요. 예. 제가 아는 스트레스는 네.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을 때 못 받으면 드는 감정이에요. 어... 즉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렇죠. 밉고 우울하고 예, 답답하고 뭐 그러거든요. 네, 불안하고 스트레스 반대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받고 존중받고 네. 잘했어. 일단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잘했어. 네. 수고했어. 네. 그래서 아, 사랑으로 채우면 그러니까 사랑은 빛의 속성에 가까워요. 어둠의 속성이 못 들어와요. 네. 근데 이게 빛이 아닌 게 비어 있으면 어둠도 들어오죠. 그래서 사랑으로 채우시면 훨씬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운동, 먹는 거,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네. 여기 보시는 뿌리 관리에 네, 한 70%는 하시는 거예요. 아.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생활 환경도 있고요. 뭐 그런 네. 것도 이제 또 체크해드리죠. 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랑 상담하시고 네.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아 이분이 어떤 게 문제일 것 같다고 네네네네. 제가 이제 파악하면 그거에 맞는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객관적인 검사에 따른 처방에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얼마 정도 관리 받으시다가 이제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네. 저희 이제 서울 계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분기를 놀아도 오시든지 시간 날 때마다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와도 됩니까? 제일 좋죠, 그래요. 아,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와서 여기서 좋은 음식 드시고 네, 관리 받으시고 산책하시고 네네. 또 상담 받고 괜찮네요. 네네. 그래서 한 뭐 짧으면 6개월 길어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네네. 꾸준히 받으면 계속 상담하면서 관리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 또 검사도 여기서 네네. 기본적인 검사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하는 혈액으로 하는 검사는 다 하고요. 아, 여기서요? 병원에서 안 하는 검사도 합니다, 저희는. 어떤 검사를? 보시는 대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죠. 80종 검사. 뭐 모발로 검사. 하는 증공소 미네랄, 활성산소 항산화 능력, 네. 뭐 혈액 점도 검사, 예. 그다음에 뭐 소변으로 하는 에너지 대사 보는 유기산 검사, 그다음에 대변으로 보는 장내미생물 검사,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NK세포 활성도로 암세포 면역 담당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럼 이거 피를 이제 검사 받으면 결과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와야 되는 건가요? 설명서를 제가 써서 보내드려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최근에 작성한 서류가 여기 있겠네요. 환자 관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서 쭉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서 써드립니다. 페이퍼를 이렇게. 네. 관리하는 것까지 네네. 나오네요. 그러면 몇 개월 뒤에 검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 해드리죠. 네. 야,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네네. 높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꾸준히 관리해서 네, 다시 검사해봤더니 수치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네. 기분이 너무 좋던데요? 네, 잘 관리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먹는 거 신경 쓰고 네네.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나이가 있으면 뭐 하나 부족하거든. 혈압이 됐든 콜레스테롤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상담받아서 관리를 받으시면 좋고 제일 좋은 건 온 김에 여기 놀러 오실 거잖아요. 오늘 예약하시면 여기 오시거든요. 금액이 뭐 제가 또 의사 선생님 앞에서 금액 얘기하니까 제가 말 못하겠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렴합니다. 제 기준으로 그래요. 아니 이 금액에 이게 진단이 돼요? 검사가 돼요? 해서 한라병원에서 하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굳이 병원 안 가시고 시간도 절약되고 병원 가면요 다 좋아. 근데 뭐 예약하고 기다리고 한참 걸리잖아요. 여기는 오자마자 이렇게 예약하셔서 오셔서 우리 선생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늘 하는 김동현 김동렬입니다. 김동렬 선생님 네. 우리 김동렬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충분히 시간도 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또 스파도 좀 네네네. 받아야 돼서 오늘 한편에 제가 그래도 나름 스트레스 전문가인데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쉽게 말씀하셔서 제가 열십시오. 선생님한테 배운 거 좀 써먹겠습니다. 홍산이다 이거. 아니,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제가 제주 위호텔에 와서 한라병원에 김동연 센터장님한테 배웠다고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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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어우, 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이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이렇게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메디카 센터 쭉 다는 못 보여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오셔서 이 검사도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우리 실장님 네. 우리 시간이 없어. 자, 빨리 스파로 빨리 갈까요? 네, 저희 이제는 저희 유일하게 네, 저희 네, 호텔에 네. 오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물을 이용한 수치료 센터 가서 헤어마이드로 받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 네. 입을 열어라. 여기 오면 입이 다 열리네. 네. 저희 호텔은 지금 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달에 네. 한 번씩 꾸준히 오는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분들은 오시면 제가 호텔 서비스, 병원 서비스 다 제가 여기서 예, 마침용으로 제가 담당 부서에서 이 다 헬스 리조트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지 웰리스 관광 선정 25선 안에 드셨죠? 네, 맞습니다. 17년도에 21선에 들었고요. 19년도에 35선에 들었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웰리스 관광지로 이제 바뀌어서 여기 네, 저희 호텔은 웰리스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제대로 컨셉을 제대로 잡으셨네. 이게 네, 괜히 맞습니다. 지금 일요일인데 만선이에요, 만석. 보통 이제 주말에만 만석인데 질문 들어왔나 봐요. 아, 예. 질문해 주세요.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질문 오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셔도 돼요. 사람 없어요. 다행히 사람이 없어요. 감독님 들어오셔도 돼요. 사람 없어. 카메라 내리 이제 바닥을 잡아주세요. 카메라는 네, 바닥을 좀 잡아주세요. 그냥 바닥. 혹시 모르니까. 자, 바닥을 찍어주세요. 네, 혹시 모르잖아. 여기서 또 누가 나올지. 사우나라. 사람 벗어서 벗고 있는 데라. 자, 여기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바닥을 찍어주세요. 바닥. 위험합니다. 아쿠아짐. 헤어마이드로는 저희가 메디테이션 풀이라는 따로 이제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우나를 통해서 입장하게 되어 있네요. 네. 메디테이션 풀은 어머니의 뱃속을 형상화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고요. 네. 여기 있는 물은 불감 온도라고 해서. 힘들겠네. 자, 들어오세요. 오, 어머니의 사진님하고 따뜻한 예, 마음을 형상화했고요. 이 물은 불감 온도라고 해서 네. 사람이 만졌을 때 따뜻하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과 똑같은 물의 온도입니다. 저렇게 편안하게 누들로 누워 있으면 네네네. 선생님이 전신 마사지를 이 큰 풀을 전체를 다 다니면서 와우.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속에서는 중력의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몸의 스트레칭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완도 잘 되고 또 실제적으로 통증 있는 분들은 치유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심신이라든지 불면증, 우울증 와. 이런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이제 저런 스트레칭 마사지를 받으면서 다 이완시키는,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완전 예. 야, 너 진짜 럭셔리하네. 여긴 독립된 공간이고요. 예약하시면 네. 그분만 이 장소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혼자? 혼자만. 그 시간엔 그 공간에는 그 시간엔 시간 얼마나? 그러니까 40분 정도. 40분을 내가 예. 통째로 빌리는데 가격 네.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가격은 18만원. 그것도 괜찮은 가격인데 네. 이거 10만 8천원에 오늘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오늘 럭셔리 투어 5성급 하리카 투어만 이 가격이래요. 하리카 투어를 통해서 하시는 분만 이걸 통째로 빌려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네. 이거를 네. 야. 그리고 수중에 음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들리지만 안 들려요. 예, 누워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걸 받는 분들은 귀가 살짝 물에 잠기거든요. 물 안에서 음악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편안하게 음악 소리 들으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예. 풀을 한번 다 돌게 되죠. 예. 여러 가지 마사지 요법을 다 하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냥 편안하게 콩 울고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조명도 이게 어머니의 자궁의 힘이 물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람이 가장 일생에서 심장이 뛸 때부터 가장 평온하고 좋았던 장소가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예. 아, 멋지다. 오, 나도 받고 싶다. 이 시간만 있으면. 오, 이야, 이걸 10만 8천 원에 즐길 수 있어요. 보통 마사지 마실에서 다 들어가도 굉장히 비싼데 이거는 원래 18만 원짜리예요. 근데 오늘 하리카 투어 결제하신 분에 한해서만 오시면 10만 8천 원에 물론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네네, 스케줄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모든 건 다 예약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약하세요. 빨리 네. 결제하시고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건강 상담도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다르겠지만 3-4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 네. 상담도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시고 꼭꼭꼭 이게 진짜 럭셔리죠. 효도 관광으로도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 우리 보통, 부모님. 중학생부터 이제 예. 노인분까지 다 받으시긴 하는데요. 예.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공기 중에서는 중력의 힘을 야. 받기 때문에 예. 운동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와, 구경 제대로 잘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수영장 가볼까요? 예. 또 수영장도 따로 있죠? 네.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네.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는 멀리 찍어야겠다. 살짝 네. 손님이 있으니까 멀리서만 찍겠습니다. 우와, 진짜 저기 있네. 냄새가 어때요? 수영장에서 흔히 아카고를 쓰는 약혼 냄새나 락스 냄새 전혀 안 나죠? 안 나요. 예. 들어오세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못 들어오겠죠.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건 요금을 따로 내야 되나요? 이 수영장? 아, 투숙객들은 무료고요. 무료, 여기가 무료래요. 네, 투숙객들은. 투숙객, 아니, 투숙할 거니까. 네. 오늘 카리카 투어 예약하신 분은 이 수영장이 무료입니다. 저희는 물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저희 천연 안반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물을 그대로 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수영장에서 1시간, 2시간 수영을 해도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전혀 까칠함이 없습니다. 와. 밖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건조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예. 그러네. 예.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유아풀. 아, 유아풀이고. 예, 따뜻하고요. 야외는 이쪽으로 예. 나가서 야, 야, 와 폭포도 있어. 겨울이라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예. 겨울이라 이제 추워서 야외 풀은 사용 못 하는데요. 네네. 여기 자쿠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가격들 나오면 안 되니까. 네, 36도 유지하고 있어요. 약간 예. 온천처럼 저희가 온수풀을 항상 쓰고 있고 이쪽은 좀 지금은 차가워서 이용은 못 합니다. 아, 여기 차서? 예. 아, 못 들어가겠구나? 네네. 이제 여름 좀 다시 또 따뜻해지는 일로 들어오겠네요. 예. 온도를 볼까? 차다. 눈 오는 날 이 온수풀이 굉장히 좋아요. 저기는 예, 따뜻하고. 온천처럼. 온천처럼. 되기 때문에요. 이야, 너무 좋다. 이게 무료라고요, 여기는. 네. 저 수수객들은. 네. 여기를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야, 따로 어디 뭐 안 가도 되겠다. 여기서 그냥 네. 2박 3일 놀아도 될 정도네. 2박 3일 동안 잠깐 선생님 상담 받고 저기 한라산 잠깐 올라갔다 잠깐 오고 올라왔다가 10분 거리니까 네, 수영장 하고 산책로 가고 산책로 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완전 힐링 예 하고 너무, 가시는 거죠. 야, 여기를 36만 원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가겠습니다. 이제 로비로 갈게요. 빨리 들어가세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 그렇죠. 물로 들어가야지. 야, 이 오늘 만실인데도 여유가 있네. 이렇게. 여유가 있어. 야. 진짜 럭셔리하네요. 자, 이제 로비로 가서 마무리를 10분 남았네. 방송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좀 해야 돼. 와, 이렇게
호텔 투어만 2시간이니 이거 참 얼마나 좋아. 나가는 거는 다시 또 사우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나 바닥으로 좀 해주세요. 바닥으로 카메라는 그러면 그냥 쉬도 때도 없이 여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내 아침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밤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밤? 네. 우와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 왔다 갔다 몇 번씩 오셔도 됩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어. 그죠? 아이들 데려온 분들은 최고가 될 것 같아.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그냥 왔다 갔다 호텔에 있다가 내려갔다 수영했다가 밥 먹고 또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야 우리 로비로 네 가야죠? 2층 여기 파야 되죠? 바로 올라갈까요? 아 이쪽으로 올라갈까요? 네, 이쪽으로 예. 올라갈까요? 바로 올라가시죠. 네. 선생님 제주 어디냐고. 아 여기가 서귀포시에 있고요. 아 위 호텔입니다. 아 중문단지와 한라산 사이에 350고지에 있는 호텔이고요. 그래서 공기가 더 좋고 숲길 산책로와 수영장, 건강증진센터 이런 부분들은 다른 호텔에서는 만날 수 없는 위 호텔. 여기는 웰리스 관광 25선 안에도 들었던 정말 건강을 위한 호텔입니다. 아, 이방이면 태어나서 그런 말씀 좀 과해서 죽기 전에 한 번은 와야 될 호텔이다. 아, 이거 다 해봐야 큰 금액 안 들어요. 아까 봤던 스파, 해암, 하이드로 그것도 18,000원에 즐길 수 있고요. 예, 아, 레드카펫. 네. 아, 들어올 때부터 레드카펫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성숙 부장님 오시라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2층에. 아, 2층으로 갈까요? 레드카펫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딱 들어올 때 이것도 컨셉이 좋네. 네. 레드카펫 약간 어떤 신전이라든지 이런 느낌 들지 그러네. 않나요? 점점 올라오면서 네. 이 뷰가 좋아지네요. 단순히 호텔에서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치유와 힐링과 웰니스를 예.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헬스 리조트의 더 위를 네. 생각하신다면 그냥 숙박뿐만이 아니라 힐링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실장님은 또 간호사 출신이시라고. 아, 예, 전 간호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신이거든 아예 간호사. 전 간호사고 호텔리어입니다. 호텔리어. 네. 오, 어디 앉아서? 오케이. 야, 의자. 또 이게 특별하네. 앉으시죠. 부장님은 언제 등장하시게? 아, 이제 앉을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실장님하고 마무리하고, 우리 하리카 투어의 부장님 모실게요. 김정희 실장님, 저 하리카 투어하고는 2년 된 지가 네, 좀 됐죠? 네, 굉장히 열심히 잘 저희랑 컴바인해서 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볼륨 좀 줄여주시고. 지금 생방송으로 사실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리카 투어만이 즐길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약하셔서 우리 김정희 실장님을 좀 찾아주시면 또 아는 척 해주시고 아, 당연하죠. 많이 좀 챙겨주시고 네네. 많은 분들과 이렇게 네네.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호텔 오셔서 네. 건강도 챙기시고 힐링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 친절하시고 간호사님이라든지 더 친절하시네요. 우리 하리카 투어 이성숙 부장님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9시간 생방송. 어제 오전에 공항 도착부터 지금까지 다 총체적으로 다 기획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네,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리카 투어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아, 안녕하십니까. 저 하리카 투어 이성숙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제주도로만 5년째 패키지로 진행을 하고 또 처음 자유여행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하면 이제 하리카 투어에서 거의 뭐 1위를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또 김효석 박사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예.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상품을 기획한 거는 이틀
이틀 동안 1인당 상품가가 39만 9천 원에 현재 결제하시면 3만 9천 원이 할인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함사항은 왕복 항공료, 유료 택스가 포함이고 지금까지 보셨던 오전 내내 보셨던 위호텔의 2박, 그다음에 조식 포함이고 그다음에 13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이 됩니다. 아~ 오늘 결제하시면 네. 1시까지? 네네네. 그러면 네. 수영을 아침에 실컷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예요? 급할 거 없이?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셨던 사우나 2인권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료 수영장, 실내외 수영장을 다 관광하실 수 있고 네. 아까 박사님께서 쭉 돌아주셨던 네. 힐링팜 그 산책길. 산책길. 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그 외에 이제 3만 9천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시는 프로그램은 상세 이미지로 또 확인이 되실 수 있고 뭐 이제 승마 체험 할인도 받으실 네. 수 있고 제트 뭐 우리 못탔지만 네. 파도가 높아가지고 네. 제트스키도 타실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인을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10% 네, 또 입장료 할인뿐만 네,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걸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결제하시면은 연휴 이제 출발하시는 분은 사전 결제하시면 10% 할인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하리카 투어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던가 지금 현장 네이버로 결제해 주시면은 이 모든 혜택을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스텝 하리카 투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숙 부장님은 네. 이걸 준비하면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오늘 이틀 이틀 동안 이제 많은 이제 홈쇼핑을 많이 진행을 하고 네네, 네네. 송출도 많이 하고 네. 또 유비호텔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많은 이제 경험도 하게 됐는데 라이브다 보니까 네.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되다 보니까 이게 좀 끊기는 게 조금 그러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박사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초로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역사에 남으셨어요. 네네. 라이브 커머스 네네. 방송사상 최초로 생방송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상장을 보셨고 그걸 해내신 분이에요. 해내신 분이에요. 네. 좀 어설픈 것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긴 시간 방송하다 보니까 중간에 동선이 좀 꼬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인터넷이니까 아무래도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참아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고객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꼭 결제하셔서 제가 이걸 진행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주도 여행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아주 다양한 뭐 자전거 투어부터 시작해서 뭐 걷는 것부터 해서 다 해봤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럭셔리하게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제만 하시면 실내 수영장뿐만 아니라 숲길까지 걸으실 수 있고 조금만 더 추가하셔도 건강검진 제가 받았듯이 그 다음에 아까 해암 하이드로까지 네. 다 해봐야 추가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할인을 워낙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럭셔리하게 즐기시고 본인도 즐겨보시고 부모님에게도 좀 이걸 좀 해서 네. 효도 여행, 관광 여행으로 즐기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결제하셔야만 지금 급하시면 결제 못하시면 일단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놓으시고요. 결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고 날짜별로 요금이 조금 달라요. 네. 뭐 4만 원 추가하는 요금도 있고 완전 극성수기도요. 20만 원밖에 추가가 안 됩니다. 그때는 아예 항공권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미리 선점하셔야 되고 렌터카든 비행기든 이게 원래 얼리버드라 그래서 먼저 할수록 네, 좋은 맞습니다. 조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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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가능한 거지 나중에 닥쳐서 4월 되셔서 5월 되셔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가격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안 돼요. 모든 게 이제 미리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실 거잖아요. 네. 가실 거니까 지금 선점하시고 해외에도 물론 좋지만 지금 못 가니까 제주도로 이왕이면 새로운 체험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주신 분 있으세요? 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네, 많으셨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한번 전경 찍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밖에 전경 한번 쭉 보여주시면서 안녕.